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신도시, 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.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, 목동 등 재건축, 재개발, 정비사업 호재 지역입니다. 서울시는 일단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